네 번째는 ADHD 관련해서인데요. 리틀 몬스터라는 그 책이 있어요. 리틀 몬스터.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애들이 읽기 힘들겠지만 4학년, 5학년, 6학년만 되도록 리틀 몬스터라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서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학급문으로 해놨어요. 무슨 도화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시집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리틀 몬스터를 우리 반 학급문으로 해놨어요. 그리고 저는 우리 반에 고2 때 39명 중에 39등 한 애가 있어요. 그 아이한테 이 책을 쓱 빌려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? 아, 이 아저씨 저랑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는 ADHD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상담을 쉽게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. 이런 것도 선생님들 정서적인 어려움, 우울증과 관련된 책도 교실에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참고로 저 집사람이 초등이에요. 올해 초등 2학년 다니는데 만만치 않아. 근데 ADHD가 8명쯤 되는 거예요. 힘든가 봐. 이게 올해 내년까지 하면 끝이거든요. 이제 공진단 하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좀 나아. 전에는 보니까 12월에 다운돼요.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월쯤 다운되더라고. 한번 몸살을 안 하고. 6월달도 조심해야 되는데.